두 분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동접자수가 확 늘어. 남영희 부원장님도 인기가 높으시지만 서영진 부대님도 은근히 인기가 있으시대요. 그 비결이 뭡니까? 다 그게 이제 남영희 선배의 예. 그늘 밑에서 자라나는 청기누설 그런 것이죠. 청기누설입니다. 남영희 선배가 키운 사람이 많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유 그런 건가요? 이렇게 머리카락 잘생겼습니까? 쇼츠를 제작하면은 폭발적이던데요?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겸손한.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뭘 분발이요? 남영희 부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여튼 저희들 이거 정치파이터 재방송도 합니다. 재방송도 조회수가 높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그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나 민주당의 대변인들이 너무 착해.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별의별 소리를 다 했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 이 사람들이. 그 파이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시고 주먹질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흥분하셔서 주먹 쓰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 어떤 그 도대체 윤석열이 뭘 잘못했느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 이 민주당 의원들 6명 그 플러스 민영배 의원 무소속 이거 갖고 이거 참여했는데 윤석열이 도대체 뭔 잘못했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 참가한 거 잘못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좀 세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올바른 정신을 가졌으면 네.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적으면 정말 A4 한 10장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냥 지금 정보가 똑같아요. 그냥 우기고 가는 거죠. 우린 잘못 없어. 잘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건데 제일 큰 잘못은 네. 잘못한 거를 모르는 게 큰 잘못이야. 그건 무슨 병이에요? 그건? 그거는 말하자면은 우리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얘들만 무슨 악질 증후군이다 아몰라병? 난 몰라. 난 몰라병? 난 몰라병, 아몰라병, 우기면병.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우겨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심지어 본인들의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최근에 장모도 100억 장구 증명서도 구속치 결정이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70% 80% 본인들 탓하는 국민 탓이고 그 국민들의 말을 전달하는 민주당의 탓이고 그렇게 뭔가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만들어냈다. 라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주먹질을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이죠. 현재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가 우선은 그러니까 무능한 대통령을 세워놓고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탓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재명 아까 탓, 문재인 탓. 그렇죠. 예,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전 정부 탓. 뭐든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 촛불 집회의 이유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마치 집회를 주동한 것이고 전 정부 5년 동안 외교, 안보, 경제 다 망쳐먹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할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나가서 집회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망쳐놓은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본인 입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6개월 동안 보여준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시민들이 나간 것인데 그것을 네. 계속 남탓만 하니 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은 해결 방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A4 용지 저도 부족하죠. 근데 제일 저는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선주 부대.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건데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 뭐 어떤 사건만 MBC 문제도 그렇죠. 모든 것을 헌법의 잣대에 들이대서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네. 그 헌법이 지금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곳이 제가 볼 때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헌법이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 첫 번째 제가 이번 참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태원 12구 참사에 네. 국가는 부재였습니다. 네. 그 국가 부재의 상태에 헌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것이 이후에 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 정확하게 네.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보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반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대통령 저희가 당연히 그만 내려오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소영주부터. 너무 많아서. 글쎄 그중에서 하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짓말은 뭐냐면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하고 소통을 하고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난 생명 안전 다 지키겠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말을 말아야 돼요. 이제 안 하. 도어스태핑 중단하니까 말을 안 하.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저는 하나하나 보면 이 1년에 6개월 동안 그것도 누가 하지만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기도 입에 담기도 힘든데 네, 네.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쫓아낼 때도 그렇잖아요. 네, 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도어스태핑에서 그리 얘기잖아요. 예, 예, 예.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뭐합니까? 체리따봉 보내고 이준석 잘라내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뭐 그다음에 말하자면 확고한 안보, 그다음에 외교 성과 보여주겠다고 말은 국민들 앞에서 하는데 정작 결과는 뭡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능력이 없다보다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체리 따봉 사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이후에 내부 분탕질만 하던 당대표 운운하면서 처리한 거 잘했다고 체리따봉 보냈죠. 그 이후에도 당내에 뭐 선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서 관여한 부분. 또 있습니다. 거짓말 감사원과 내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원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결국은 행정부를 감사해야 되는 기구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정치적 독립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립성 의무를 완전히 훼손했다라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하고 비서관하고 또 내통했던 문자가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난 몰라 아물랑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저희들 보기에도 철면피고 그러니까 보이죠? 제일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이 국정운영을 거짓말로 한다는 거죠. 뻔뻔 거짓말. 이게 모든 게 뻔뻔한, 무능한, 무지한, 무도한 모든 게 다 거짓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는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국회 이 새끼들아. 바이든 날리면 이 자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던 거예요. 국민들 앞에. 아, 제가 혼잣말 하다 보니까 이런 송구했습니다. 다음부터 뭐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뭐 그럴 했으면, 수 있습니다. 만나달랬는데 잘 만나지 않고 말이야. 전 세계적인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어제도 그래요. 어젠가 그젠가 뭐 국정조사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정조사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곤란하면 당에서 하는 거고 뒤에서는 전화해서 왜 조용 원내대표한테 우리 김은혜 퇴장시켰냐 기분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제대로 좀 해라. 이게 뭡니까? 근데 국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남영희 부원장님은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서영주 부대님 거짓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은 사실상 탄핵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은 닉슨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거짓말이었죠. 드러났을 때는
되긴 하지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탄핵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불행해지잖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안 불행해. 그냥 알아서. 아, 지금 있는 게 더 불행해요. 아니, 공고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내려오세요.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4년 6개월을 또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거짓말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렇게 우리 서용주 대변인 인기가 점잖음에 있는 것 같아요. 쿨합니다. 쿨하죠. 근데 저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촛불집회에서 지금 들고 있는 구호가 퇴진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해서 이후에 내려오라는 얘기를 먼저 국민들이 강권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정치적인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강하게 얘기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만큼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으니 알아서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든지 이런 결정을 해라라는 것이지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퇴진이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답답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의 그 민심을 대의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을 보세요. 오늘 저 여기 이 방송국 오면서 이쪽 지역구 뭐 국민의 힘 쪽 뭐 당협위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참 웃겼는데요.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 서명입니까? 밑에 이태원 뭐 희생자를 위한 것? 아니면 대장동 수사를 위한 것? 뭐 이런 식의 표현의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만 해도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붙여놨냐면 뭐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일견 누군가 보면 마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굉장히 위로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야말로 그들이 지금 이 슬픔, 참사를 정쟁의 요소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들어보세요. 권력기관에 사유합니다. 심지어 검찰, 경찰 손아귀에 쥐지 못해서 뭐 국정원 그리고 감사원까지 모두 손안에 쥐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 이제 의회 권력까지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간장종지 같은 그 뒤끝 장렬하는 마음으로 뒤에 전화해가지고 뭐 한 거냐 국민의힘에 오히려 얘기해서 의총 내에 가서 초선 의원이라는 그 마치 호위무사 같이 생긴 의원이 대독을 하는 상황 이건 의회 권력까지 지금 행정수반이 손아귀에 지겠다라는 거고 이미 지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현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똑같이 앵무새처럼 대변해주고 있는 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정진석 뿐만 아니라 김기현 또 뭐 박정화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저 박정화 대변인은 방송 많이 했는데 되게 점잖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 권력 표현도 앞에 이상했어. 취하면, 아니 권력 앞에 취하면 이성을 아니, 잃어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밑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나 봐. 그 YTN의 이번 싸움 이기정 국장인가. 그런 것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점잖고. 그 표현이나 단어들이 되게 저급해졌는데요. 그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 방송에 출연하면서 변희재 씨랑 제가 변희재 씨와 출연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졌어요. 근데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던데 그 김문수 효과다. 완전히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극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음 공천 경쟁도 해야 되고 줄 서기를 위해서 김문수처럼 세게 발언하는 게 마치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 같아요. 정말 이거 망조가 든 거죠. 그리고 우리 언론도 많이 접하시고 네. 또 하시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한 거 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그 왜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가파 막말을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막말을 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말과 아랫말도 막지만 윗물 자체가 너무 흐려요. 아니 국회 대놓고 이 새끼 해놓고 그거 처음에는 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하니라고 했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밑에 사람들은 막말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웃긴 게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뭐 퇴진이 뭡니까? 감옥 보내라 하고 막말들 하면서 거기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했잖아요. 다 집회형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요. 그 집회에 대해서 왈가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의사.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보십시오. 네. 촛불 집회라고 해서 무슨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 대선 불복 얘기를 해요. 대선 제일 웃긴 게 대선 불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좀 마음에 거슬리면 이거는 뭐 대선 불복이다, 헌정 질서 유린이다. 뭐 촛불에 취했다, 조심해서 자빠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이 4년 6개월 동안 이 거짓말쟁이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버려서 정치하면요. 대통령이 권력 주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심판해야 돼. 당연하죠. 진짜 제대로 심판해야 돼. 지금은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잘 보이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말 몽둥이질을 마저 봐야 아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알게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건 무슨 정당이 이게 정당 정치야 이게 말만 표방하지. 그 국고보조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맞아요. 집단들이 지금 국민의 뭐 민심을 대의해달라고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뭔가. 뾰족하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오히려 어떤 상소를 해야 될 집단들 아니에요? 그게 같은 동지의식이 최소한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누가 아첨 잘하냐 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내가 한 200명 몰고서 인천 미추홀에 갔어야 되는데 말이야. 제가 박정화 대변인 무슨 표현을 200명만 있었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 지난 토요일날 촛불 집회 때 단상에 올라갔던 우리 국회의원 6분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까지 포함해서 선동꾼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전복 세력인 것으로 규정을 한 거죠. 이 대한민국의 이번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세력이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들 정말 10명 중에 7명은 그들을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치적인 이 말과 구호들이 난무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낀 피부로 느끼는 건 이 경제 위기입니다. 레고랜드 뭐 사태 김진태발 그 채권 시장의 그 나비 효과가 이후에 금융 시장의 돈줄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대출에 허덕이는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국민들 민생 서민들 그들의 주머니가 지금 얄팍해지다 못해 구멍이 난 상태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김장철인데 배추도 이제 뭐 너무 배추가 비싸다 하니까 조금 가격이 하락하긴 했어요. 근데 가면 고추, 가루, 내지는 뭐 부수적인 재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10만 원 내고 이전에 5만 원 정도의 양도 못 사온다는 얘기를 주부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길가에 나가보면 지금 제가 3일차 미추홀에서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와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끌어내달라. 근데 그 주축이 누구냐? 4, 50대, 60대 어머니들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원래 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흔한 말 왈왈구찌라고 빅마우스들은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그것을 지표로 드러난 것이 어제 발표가 됐죠. 11월 1일에서 20일간 무역적자가 무려 직전 16.7%가 하락을 한 거예요. 무역적자 났다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더라. 44억 불. 이 얘기를 언론에서 하지 않는데 모릅니까? 그것이 국민들 피부로 다 와닿고 지금 벌써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에서 뭘 하고 있죠?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게 대책이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됩니까? 수요일 날인가? 뭐 수출 뭐 증진인가? 뭐. 지난번 민생경제대책회의 때 보셨잖아요. 엄한 얘기만 하고 코딩 얘기나 하고.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뭐, 나 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이러니 뭐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끈다고 할 수 없죠. 본인이 얘기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돌려놓으면 그나마 지금보다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 시스템을 만지는 것마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안보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만지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뭐 본인들은 욕하고 싶은 거는 그 정부를 부정해야만 본인들이 돋보이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엄청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설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막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아니 뭐 지방인데 가서 조용히 사신 분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알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는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물쩍 넘어가고 뭉개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좀 불리한 사안들을 보세요. 그 뭐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발언도 어물쩍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통용되는 사회라는. 아니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게 12구 이태원 참사도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퇴진이나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해야 될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왜 안 봤냐? 너희들 정말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냐? 라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바이든 날리면이 통하니까 그것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이야. 이거 다 되는 거야. 야, 바이든 날리면도 먹히니까 우리 다 해보자. 그러니까 이 참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냥. 무서운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조폭 집단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발언을 이렇게 뭉개고 가면서 MBC를 저렇게 탄압하고. 아 참, 그 지금 그 대변인 부대변인이시니까 언론 기자들 많이 접하실 때 현장 기자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MBC가 CBS는 확 달라졌더라고 완전히. 근데 제가 봐서는 김진호 사장 좋아하면서. 근데 이게 저는 바뀌어요? 굉장히 이게 좀 현장 기자들이 분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론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힘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그러하는 거예요. 힘에. 권력의 어떤 이 작용들을 아는 거거든요. 누르면 눌린다. 근데 눌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때는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막 이런 폭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론 탄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간사들 뭐 회의했다 그러는데 MBC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죠. 우리는 안 끼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간장 종지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간장 종지 대통령인 것이 한 종지. 한 종지. 그러니까 뒤끝 장렬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서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 발언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기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 오히려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인데 네, 그렇죠. 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MBC의 그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펜스를 치고 뭐 그 비서실 가림막을 하고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뭐 그것을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지금 골몰에 있는 모습인데 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어제 결국은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 하던데 정말 울고 싶는데 뺨 때릴 충격이다 도어 스태핑을 할 만한 자격이나 뭐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걸 해오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이다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그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이 그렇죠, 도어 그렇죠. 스태핑이었는데 하다 보니 계속해서 말이 꼬이고 뭐 더 많은 쓰야. 논란만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MBC의 문제로 그것도 또 남탓이네요. 똑같은 그 본인들이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받은 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저는 처음에는 25만 명 운집한 이런 글을 썼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40만 명으로 저도 제 페이스북 글을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YTN에서 40만이라고 보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실 전체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각 실마다. 그것이 YTN이었는데 연합으로 다 바뀌었답니다. 지금 그 속보를 제가 듣고 정말 야 간장 한 종지보다 더 안 되는 정말 점 정도 되는 소갈딱지를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와이티엔도 그거를 여러 차례 보도 안 하고 한 번 보도하고 한 번 밤에는 또 저 그때 40만 명 얘기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MBC 너 안 돼 이러면서 언론 탄압을 했던 부분에 언론인들이 동참을 해서 이제는 약간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 빛처럼 사라진 이거 좀 보면 저는 합리적 추론들을 해보면 이게 국회의 새끼들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 자체를 대통령실이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MBC를 전용기에 안 태우고? 아니, 선부대님 정상적인 사고를 아니가 한정 출연을 하면 아니, 상식적인 아니, 입장. 근데 그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그게 안 통한다. 끝까지 들어보면 MBC를 이렇게 탄압하고 그 다음에 도스태핑까지 하면서 MBC 기자를 빼라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요구를 했잖아요. MBC 왜 MBC일까? 저는 이 새끼 발언을 보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MBC가 스트레이트에 내보내면서 대역. 대역.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지 대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아픈 거야.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를 걷는 게 너무 MBC가 미운 거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MBC가 믿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믿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나 기분 나빠. 태우지 마.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바로 왜냐면, 아름다운 미모 땅탁 나오잖아. 윤석열이가. 예전에 보면 미모, 봐봐요. 전용기에 민간인 태웠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죠. MBC 전용기에 안 태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소리 유력해요. 아니 이틀 전에. 바이든 날리면은 대통령실이 키워서 좋을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망각을 이용한 뭉개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 논란을 키울까요? 김건희 여사가 못 참겠어. 내 논문 표절한 걸 어떻게 정확하게 보도를 했지? 나를 건드려? 저는 이게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대통령실이 MBC를 이렇게까지 언론 탄압을 할 수 없다. 서 대변인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안들에서 저희가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비판해도 고소 고발까지 나가는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일 경우가 아주 정말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장경태 우리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고발할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죠? 조명을 썼네 안 썼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곁가진 얘기인데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선의를 가지고 봉사활동했다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니들 왜 시끄럽게 그러니? 어? 다 망쳤잖니? 지금 기분 나빠 죽겠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그랬어요? 기분 좋게 그냥 아름다우시고 했어야죠. 지금 저기 대통령실이 YTN에서 연합뉴스 TV로 바꿨다 했잖아요. 40만 보도도 있지만 나가도 YTN이 찍은 거예요. 돌발 영상. YTN이 잡아서. YTN 원래 기조가 그렇지 않은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을 건드니까 바로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제가 채널이 다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리는 김건희 여사다. 그럼 한국 경제 용사에서 이미 금기어래요. 김건희 얘기라면. 그러니까 금기어래요. 제가 봐서는 이제 쭉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하면 MBC도 그렇고 그다음 YTN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를 건들게 되면 이게 즉각 반응, 그다음에 강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반응, 그냥 뭐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 같은데 김건희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나오면 발끈해요. 주호영도 스토커다 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스토커를 그런 걸 스토커야. 이게 국정 소리야 얘기하세요. 스토커야. 국정 운영의 이 가치와 신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대변인,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김건희 특검을 하세요. 왜 그걸 대장동 특검만 말입니다. 헷갈게 만들었어. 김건희 특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대신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국정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되면 특검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특검을 추진한 걸 잠깐 보여줘야 돼. 하다 뭐 아니, 당연히 뭐 시대 전환 그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법사에서 그냥 나몰라라. 누구죠 시대 전환? 조정은 기억이 안 나. 아니 그거 하더라도 특검 몰아붙여야지. 그런 분이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누가 거기다 했어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근데 그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나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부의 의견이잖아요. 네. 아니 세 명. 그러니까 세 명. 내부 분탁러. 이게, 전문 분탁러. 이게 지금 이제 웃긴 게 있어요. 뭐 늘 나오시던. 아니 웃긴 게 있어. 말하더라도. 보면 이게 언론이라는 게 침수봉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봐봐요. 촛불 집회 나갔는데 일곱 분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전체가 무슨 대선 불목이냐 프레임을 씌우잖아. 우리 169명. 170명 돼요. 근데 7명. 그 다음에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명. 그 이상 늘어날까요? 잘 걸렸다. 니네 3명.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대. 저는 평론을 하자면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 식구를 밀었어요. 벼랑에. 그래서 떨어지는데 딱 이렇게 가지를 잡은 거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세 분이 그 떨어진 걸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그 유니폼은 벗어놓고 좀 벗으시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유니폼은 벗고 거기 매달려 있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지금 구해야지. 남인 부원장님도 말씀하시면 이제 국민들에서는 분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런 정권이니까 무도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단결해서 싸워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내부에서 뭐 어쩌고저쩌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셈법이 있죠. 제가 저한테도 예. 막 그 걱정하시는 당원분들이 메시지를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아 저기 진짜 민주당 의원도 왜 그러느냐. 대장동 문제 뭐 이재명 대표 특히나 조응천 의원이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유감 표명은 최소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검사들 행태 잘 알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죠, 정치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 걱정부터 들죠. 당연히 우리 당원들은 이제 또 막 내부 분탕이 일어나고 뭐 분열되고 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제가 그분 메시지에 답을 그렇게 보냈어요. 언제 누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보도, 언론 보도를 저한테 기사를 보내길래 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이분들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지금 뭐 서른 의원, 그리고 지금 조응천 의원, 또 간혹 가다가 박용진 의원까지. 뭐 박지원 원장님은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복당하셨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재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어떤 일만 생기면 국민의힘에 대고 뭔가 비판을 하신 적은 없고 꼭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내에 비판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뭐 본인들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 크게 써줬을 맞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언론의 뭐 그 기능을 잘 이용하시고 그러는 건지 알고 하는 거지 아닐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발언하시다가 뭐 좋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 너무 지금 공격적일 때만 근데 중요한 거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플랜카드에서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선동하기 바쁘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방탄용 그리고 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민주당이냐 사당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장동 사건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1년 전과 지금 상태를 보면 바뀐 거 하나입니다. 수사하는 검찰들만 바뀌었어요. 대부분 이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5월, 6월에 새로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됩니다. 다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과 검찰총장과 함께했던 특수부. 박영수 그 특검팀이었다고. 그리고 예, 대부분 특수부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들로 완전히 올인해서 민주당 수사와 대장동 수사에 지금 뭐 사활을 걸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잡아뜨리고 민주당을 와해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알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지 않는다? 뭐 바보짓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뭐 박지원 의원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님도. 이런 원로들도 그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 몇 분이 전혀 다른 소리를 내면 본인도 언제 그 화살이 본인에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노무현 봐봐. 한 칼에 그냥. 지금 그렇게 수사 선상의 리스트에 검찰 캐비닛이라고 하는 그 캐비닛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전 정부 인사 내지는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이 20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전 벌써 받은 글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통화를 했던 어떤 모 인사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벌써 조선일보에서 뭐 1억을 받았네 이런 이제 뭐 굴뚝에 연기 피우기 식의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검찰이, 특수부 검찰이 잘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이 딱 그런 모양새고 대장동 사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나무까지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뭐 유동규의 진술뿐만 아니라 나무의 진술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1년 전과 지금 상황에서 뒤바뀐 진술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신빙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검찰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 본인들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니 이것은 시간 끌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아주 그러니까 오염시키고 악마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쨌든 민주당도 뭐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뢰할 만하지 못한 집단이야라고 하고 싶은 욕심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 이후에 어떤 진짜 판결에 의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본인도 아닐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또 하나 감사한 건 국민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대장동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받은 거 조금은 있겠지. 근데 더한 놈들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이 중도층인 것 같고요. 우리 쪽 지지자들 뭐 3, 40% 되는 민주당의 공관 지지자들은 대장동 이재명의 최고의 치적이었어. 다 믿고 있습니다. 그거 삭삭. 근데 박용진 의원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봤을 때는. 과거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좀 슬슬 움직인다는 얘기가 막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 다른 분들도 있었잖아요. 대선 뭐 같이 움직인다 했던.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막 우뚝 뚝심 있게 의리를 네.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정치원 의원도 그렇고 저는 서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 왜냐면 경선 때 얘기 안 해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 이 그분은 제가 봐서는 서른 의원은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이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뭉쳐서 지켜줄 때다. 정말요? 왜냐면 그럼요. 지금 서른 의원 자체가 발언을 안 할 뿐이 아니거든요. 서른 의원 뒤에는 이낙연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이 먼저지 않냐. 지금 이렇게 좀 몇몇 의원들이 대표를 흔들어서 뭔가 본인의 정치 얘기들을 취할 때는 아니다. 보세요. 지금 너무나 무도한 정권인 게 김은혜 16억 재산 신고 축소해서 했는데 불송치 났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100억 장고 지금 불송치 났죠. 근데 야당 인사들은 그냥 진술만 가지고 구속시켜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불공정이잖아요. 그러면 불공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서로 논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공정하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싸울 때지 누구의 탓을 하거나 누구의 유감 표명을 바라거나 지금 뭐 대표의 지도부를 흔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때는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저 인기가 높으시고 좀 약한가요? 아니요. 아주 아주 탄화하고 정당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죠. 근데 참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영희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지금 저렇게 저정권인데 경제 문제 모든 게 있으면 민주당이 앞장서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싸워? 김건희 특검도 왜 안 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또 내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네, 아우르는 이런 건 좀 왜 못하느냐 이런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걸 이 그 사람들이 모르나요? 조무원 그런데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조 뭐 실명을 결혼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일단은 좀 주목받고 싶어하고 좀 강박적으로 좀 나는 다른 소리를 해야 돼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강박적으로 나는 무조건 어떤 다른 소리를 하고 싶고 뭔가 좀 튀고 싶어 이런 게 강박이 있는 분들 같아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존중을 하고요. 검찰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좀 저도 똑같은 분이 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두 가지 얘기하셔도 돼요? 한 가지면 됩니다. 이 대장동을 우리가 대하는 시각은 2013년도에 검찰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를 만들고 2심, 3심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공소권을 남용했다 하면서 무죄 선언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지금 보면 유동규든 남욱이든 김만배든 대장동 일당이 하는 진술들은 다 검찰과 나름대로 입을 맞췄을 수 있는 공산이 크다. 네.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뒷받침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하나라도 깨지면 그 재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뭐 정치 공동체다. 그렇죠. 뭐
뭐 다른 사람 얘기를 준 것 같다. 줬을 것이다.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그래서 이제 상처를 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내. 국회에서는 이제 동의안을 예. 부결시키겠지.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또 각종 언론에서 방탄 국회다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이잖아요. 수순. 예, 그렇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로 이재명 살리게 들어갔느냐. 그 수순이거든. 맞습니다. 그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김만배까지 나와서 떠들어대면 쉽지 않을까. 이 권력을 특히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휘두르면요, 웬만한 뭐 아무리 이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도 못 견딥니다. 근데 결국에 믿을 수 있는 건 민주당은 늘 그랬듯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고 네. 국민들이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정말 권력을 사유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무죄가 증명이 될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그 동안엔 엄청난 공세가 들어올 테고 또 민주당의 이제 또 내부에서도 정치란 게 그런 거니까 또 다른 얘기도 나올 테고 이재명 그만둬라 뭐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뻔하거든 내가 봤을 때. 저는. 진짜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 대다수 제가 볼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7명 내지는 10명 중에 6명은 이 보도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진짜 현장에서 만나면 아 뉴스 안 봐요가 대다수세요. 그런 상황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뭐 3인성우란 얘기 저희가 하잖아요. 한 명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세 명이 주장해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실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특히나 대장동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1600만 표 이상을 받았던 민주당의 가장 막강했던 대선 후보 이재명의 살아온 그 행적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세요. 그리고 그가 쌓아온 그 실천력, 추진력, 뭐 실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검증받은 시간이 길었어요. 그것을 지금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더 강하게 못 밀어붙인 부분이 이런 검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쯤 됐으면 그리고 정진상, 김용 두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극악무도하게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결론이 났다고 섰다고 봐요. 그러니 촛불 집회에 그 불은 더 세게 달아오를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민주당은 정말 장외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뜨뜻미지근했던 부분이 제가 봐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농내 원장도 됐고요. 이제 한두 명 더 나오게 되면 아 이제 진짜 정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그때 그 양쪽에 있던 뭐 그 오른팔 왼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 운명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믿자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아, 좀 하세요 좀 답답해 죽겠어 정말. 아 근데 우리 나가자. 장외로 안 되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고 촉발시키고 하면서 건드는 거는 내부 분열을 제일 바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력이 필요하죠. 이재명 그래서 당대표가 그런 것도 좀 예, 같이 예, 해야 뭐 지도부가 돼. 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는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좀 굵직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잔잔발이라고 하죠. 보통 장거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굵직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국민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도 보면 이게 저쪽에서 오물정 간다고 우리도 오물정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봐라. 우리가 국정조사 했더니 니들이 거부했던 국정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졌고
국가는 없었고 158명의 국민들이 그 언제부터 열립니까? 국정조사는? 지금 11월 24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제, 예, 통과가 되면 그건 20... 통과하겠죠? 하지요. 예. 지금 이제 뭐 이미 국조특위위원 다 제출을 했고 국회의장도 오케이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26일부터 이제 사전조사하고 60일 동안 그래. 아, 60일 아, 짧은 거 한다고.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26일부터 언제 사전조사를 언제 하고 열려요? 이게 지금 날짜가 내년에 열려요? 7번 정도인데 올해 열립니다. 올해 열리죠. 예, 아. 날짜를 좀 봐야겠는데요. 빨리 좀 해요.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열리고 그럼 그 이상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부르죠. 아니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면은 국정조사법에 따라서 이제 구인도 하고 뭐 안 나오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의 나중에 합류합니까? 합류해서 대통령 10배자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열어놓고 중간에 들어오면 아니 뭐 딜 조건이 받겠다. 있을 거 아니야. 또 김진표 의장이 중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식은 빼고 하자 뭐 그럴 수 있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뭐 얘기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심기관리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예산의 일정 부분을 좀 뭐 다시 복원시켜주고 국정조사에 국정조사위원들을 본인들이 조금 뭐 이렇게 늦는 식의 그런 탈반들이 얘기가 되는 듯한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서 유가족들 그 희생자 유가족들 면담을 이제 최초로 했죠. 네, 하고 했었죠. 뭐 고성이 나오고 울음이 나오고 그 면담을 하고 나오신 유가족분 한 분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보다 지금 정확하게 언론인들에게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셨고요. 대국민 본인들의 그 뜻을 전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항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데 답답한 것은 그들이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진 집단이 아닌 것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집단들이니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전통적인 정치적 행동 방식을 여기에 뭐 이렇게 접목시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뭐 굵직한 아까 말씀 표현이 그거였는데 저는 사실 답답해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왜 못합니까?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견제 방향에 대한 뭐 입법부 그의 역할은 다 하고 또 장외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일은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두 가지 투트랙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저들은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의 그 모든 국정의 본인들의 난맥상에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그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강한 다른 행동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통과시키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것은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 외부에서 투쟁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만나는 부분 전 투트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변인 저보다 국회 사정을 더 잘 아니까 얼굴에 그늘이 생기는데 제가 뺏지면 저는 그렇게 하고 뛰어다닐 것 같아요. 미추홀 한 200명 같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 맞는 얘기예요. 그 맞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감정은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은데. 그럼 나오세요. 아니, 정치라는 게. 앉아먹어요.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데도 뜨뜸이 저번에. 이 정부가, 저는 그래, 이 민주당에서 이 정부를 대할 때 사람이겠지 하고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조직을 대하는 느낌을 점점 받으니까. 벽이지, 벽. 이 사람은 얘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뭐 남영희 우리 본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유족도 158명의 이 희생자가 나타난 이태원 12구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 신기나 걱정하는 이런 당이 사람입니까? 아 그러니까 나와.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같은 솔직히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점점 아 사람이 아니다고 느껴졌을 때 확인이 됐을 때는 당연히 나가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투트랙으로서. 원내 원외를 병행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참고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실까? 뭐 금방입니다. 네. 우리 서 대변인 너무 멋있죠. 이러니까 네. 이 쇼츠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인기 좋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는 거죠. 12월 1일 날 이제 그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12월 초부터 이제 그 민중 단체가 아주 거세게 더 움직일 것 같고 12월 16일인가요? 17일이 그 집중 집회. 그때는 좀 지금 6명, 7분밖에 안 나왔는데 나오셔서 좀 앞장을 쓰셔서 삼각 지역까지 가서 애워 싸서 예, 고생들 좀, 하셨죠. 아니야. 12월 달에 그렇게 하자니까. 7분 고생하셨다는 소리예요. 7분 고생들 하셨고 그분들 나오면 또 난 그분들 연설기를 다 주더라고. 뭐 안민석 뭐 신났어 잘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크게 한 일 없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나 정치인들한테 그 40만을 앞에서 연설할 기회 준다는 영광이죠. 엄청난 특혜예요, 그거.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말씀 드리면 예.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할 때 원내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나가고 싶죠. 나가면 더 뜨거워지죠. 그건 뭐였냐면 오롯이 국민의 무서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이어야 된다. 촛불을 제일 무서워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또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야당이 뭔가 뒤에 있다 이러게 하면서 이 정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 무능, 무지, 무도 한 이 정권에 대한 외침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같이 국민들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올해를 안 넘기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탄핵 때와는 지금은 굉장히 다른 양상이다. 달라.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국정농단만 가지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는데 지금은 검경뿐만 아니라 군까지 지금 본인들 휘하에 두려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냥 검찰 독재로만 시작했던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집단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 민심에 민주당이 좀 더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이고요. 네.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있는 원내 의원들, 그리고 원내 위원장들이 이미 뭐 뜨겁습니다. 네. 뭐든 우리가 결심만 하면 다 하겠다고 하고 촛불 집회도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내의 지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할 뿐이지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에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원내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아내지 못하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요. 총선도 반사성에 자꾸만 가깝게 있으면은 국민들이 아, 또 해봐야 반사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 제 말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러면 윤석열 집단은 개헌합니다. 개헌해서 검찰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을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서명지에 성함하고 사인만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러다 저 잡혀가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서영주 부대님은 와서 파이터 하시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싸워주시니까 화가 납니다. 너무 예? 화가 나는데 얘기하지 못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최고위원회도 제가 들어가고 더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더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뭐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터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불을 지르시네. 알겠습니다. 말씀,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그 행동과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와 신념들이 뭐 막 부글부글 끓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겉으로 드러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같을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말로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뭔가 불이익보다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어떡하지? 먹고 사는 거 힘들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지? 5년 동안 이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게 표출이 되지만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네. 분노 자체는
뭐 이렇게 온도차가 있다고 행동으로 보이기 것 같지만 네. 그 변명 같지만요. 정말 끌어오르고 있다. 그 하나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 열기가 막 느껴져 그냥. 왜 오롯이 민주당이려고 그래. 애 안 써도 돼요. 어, 막 그냥 열기가 막 느껴져 지금. 서영주가 돼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10 시간 넘어버렸어요. 네. 예, 파이터 시간이 너무 두 분들 바쁘신 분들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인지를 좀 드러내 보려고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첫 번 일부에서는 우리 정치학 박사가 국민의힘 집단에서 해부하고 분해했습니다. 분석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요. 월요일 날인가 33%로 다운됐습니다. 지금 7주째인가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48%인데 이럴 때 한 60%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서영주 부대임이 앞장서면 70% 가지 않을까.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고맙고요. 저희들은 내일은 그 촛불 집회에 무소속으로 참석하신 민영배 의원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 모셔서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예. 은근한 파이터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최고의 파이터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일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